들어봐. 가스 잠궈. 안녕하십니까. 자스트맨입니다. 오늘은 LG U+ IoT 가스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개폐 기능은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열리고 닫히고, 그리고 친절하게 열렸다고 알려줍니다. 예, 잘 잠겼다고 안 내려줍니다. 현재 여기 타이머라고 적혀 있는데, 이 타이머 시간은 LG U+ IoT 어플에서 세팅 가능하며 30분, 1시간 이렇게 더 많은 시간, 더 짧은 시간 세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스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잘 잊어버리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수동으로도 이렇게 타이머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배터리는 2A 배터리 4개가 사용되며 드라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했습니다. 네, 아주 친절하게 열렸다고 합니다. 우리의 도우미 클로바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. 클로바, 가스 잠궈줘. 예, 부엌을 채우고 있거나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음성으로도 이렇게 가스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스락이 열림과 닫힘이 작동될 때는 설정에 의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밸브는 이 IoT 가스락과 거의 잘 맞으나 일부 노후된 가스 밸브는 잘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는 인근 담당 그 가스공사에 전화를 하여 가지고 밸브 교체를 하면은 잘 작동을 합니다.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가스 밸브가 노후화되면은 이 가스락과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신축 건물이나 신축 도시 가스 공사를 한 곳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, 오래된 건물이나 오래된 밸브를 사용하실 때는 이 가스락과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 개폐가 안 되거나 배터리 소모가 과도하게 될 수가 있으니 그 부분 잘 관찰해서 설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스위치, LG U+ IoT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